서현은 푸른 버드나무, 남북 합동 공연서 목 아팠던 서현, 물개 박수에 눈물 감동. 공동사회를 맡은 최희성 조선중앙TV 방송원이 3일 평양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서현에게 우리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잘 불러서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들었다며 이 곡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 1일 열린 남한 단독 공연에서 푸른 버드나무를 부른 서현은 목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환호해 주셔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곡을 부르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열심히 불러보겠다고 답했다. 서현은 푸른 버드나무를 최선을 다해 불렀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가 드러날 정도였다. 이에 1만 2천석의 류경정주영체육관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큰 박수로 서현을 응원했다. 지난 1일부터 몸살을 심하게 앓은 서현은 비록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북측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친 서현은 공동사회를 안정감 있게 진행을 이끌었다. 서현은 마지막 곡 다시 만납시다에서 참았던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삼지연과 현악단 서울 공연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북측 가수 김주현과 마주보며 웃음이 섞인 눈물을 흘렸다. 객석에선 길이 박수와 환호가 10분간 이어졌다. 한편 1차 단독 공연과 2차 남북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선권 위원장도 참석한 이 만찬은 북한 문화상 주제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공개 행사로 바뀌었다.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 예술단은 오후 11시 30분 평양순안공항을 출발해 오는 4일 새벽 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